예, 출석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강명구 씨, 권민재 씨, 김다혜 씨, 김영혁 씨, 김창원 씨, 배용경 씨, 안준석 씨, 이호석 씨, 임재남 씨, 임창규 씨, 한상규 씨, 김동률 씨, 조성욱 씨, 진혁 씨, 이호석 씨 오늘 안 오셨나요? 일단 지난 시간에 숙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타이핑 할 거니까 잠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퍼즐 리즈닝에 대한 방법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그젬플을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나이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룰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0이냐, 그 다음에 중간 나이, 올드 이런 나이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Y의 나이가 0이면 이제 그리고 much older라는 나이가 많이 많다 이런 뜻이죠. 많다 이런 룰이 있을 때 0에 대한 입력이 들어갔을 때 D9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앞에서는 제가 example는 두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여기 보면 뭐 대략 세 살이네요. 세살 많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much older가 아니죠 지금. 세 살밖에 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룰 자체는 much older라고 이렇게 룰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입력에 대한 퍼지 멤버십 펑션을 다음과 같이 이제 정해놓고 그 다음에 much older라는 룰을 어떻게 했냐면 이와 같이 이 룰을 적어라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출력이 이와 같이 나오는가. 한세 분은 제대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해서 제출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이제 같이 좀 해봐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했는 거. 그래서 맥스 민은 왜 맥스 민인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if then 룰에서 if proposition fuzzy proposition 1, then fuzzy proposition 2. 이렇게 해서 A면 B다를, P면 Q이다를 몇 가지로 나눴죠. 그래서 나 P와 Q, 그 다음에 P와 not Q, and 나 P와 Q.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P and Q, or not P. 이렇게 할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와 같이 하는 게 멤버십 펑션 QD라고 했죠. QD. 그 다음에 요거는 루카즈 위크 QL. 그 다음에 얘 멤버십 펑션은 Q 자대. 이와 같이 크게 이제 세개 정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제일 쉽게 하는 거는 P and Q 해서 만다니 타입이 제일 이제 제너럴하게 쓴다 했죠. U, Q, M 해서 만다니 타입. 만다니 타입 중에서도 미니멈이 있고 그 다음에 뮤, 큐, 프로덕트 이렇게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P and Q 이와 같은 우리가 논리 연산을 이용해서 두 가지 있다 했습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DNS, Rest, Lookup, 자대 정도. 그래서 if A이면 B다라를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쓸수 있다. 대부분 많이 쓰는 게 이거죠. 만단위 미니멈.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입력이 요 그림을 이따가 볼 텐데 2차원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진다고 했었죠. 여기 X고 Y가 됐을 때 X에 대한 멤버십 펑션은 이와 같이 3개 자,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Y도 룰에 따라서 멤버십 펑션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중간에 어떤 relation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mu, q가 바로 이 중에 한 개가 선택이 되죠. 자, 이런 게 한 개 어떤 집합에 대한 x와 y의 relation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x와 y가 두 개가 각각 모두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 위에도 자 그래서 x 변수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멤버십 펑션으로 이렇게 나눴죠. 퍼지 룰러 자, 들어가 있고 x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much older라는 게 어떤 모양인지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죠. much older라는 게 relation 관계가 이와 같이 규칙을 정한다 해서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됐죠? x와 y가 훨씬 클 경우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3 모양의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멤버십 펑션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룰을 우리가 뭘 정했느냐 자 지난 시간에 이게 0 이제 여기에 0이고 그 다음에 미디엄 그 다음에 올드 자, 세 개가 있었죠. 그래서 0이면 자, 0에 해당되는 부분이 멤버십 펑션이 이렇게 이제 여기 프로젝션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3 모양이 프로젝션이 될 겁니다. 자, if then에서 x가 들어갈 때 얘는 원래 if에서 x 하나에 대한 함수만 들어가 있죠. 그래서 xy하고 같이 연산을 하려면 익스텐션 시켜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을 mu a에 대한 if a죠. a에 대한 거를 익스텐션 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익스텐션 시키면 원래 x만 되었던 놈이 x에 y에 대해서 프로젝션 시키죠. 자, 그러면 얘가 3모양이 이렇게 깎이겠죠. 원래 모양이. 자, 요 모양이 3모양이 이렇게 깎이게 될 겁니다. 자, 한쪽 방향에 대해서 if 이렇게 0에 대한 룰이 있으니까 이렇게 쫙 깎여가지고 어떤 모양이 될 겁니다. 요 측면에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요 모양에 대해서 룰이 맥스 민을 쓴다 했죠. 두 개 이제 민을 했고 그 다음에 맥스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맥스라는 거는 익스텐션 원래 있는 모양을 이쪽 방향으로 익스텐션 시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여기에 매핑이 걸릴 겁니다. 그게 이제 출력에 대한 멤버십 펑션이고 자, 요거를 찾아봐라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찾아보면 이와 같은 모양, 짙은 색깔 저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시오. 이제 그렇게 있는 겁니다. 지난주 숙제 이제 기억이 납니까? 자, 그래서 우리 리즈닝 하는 과정. 자, 그래서 if then에 있을 때 if 요게 이제 if then에 대한 로직을 하는 게 이제 implication 단계죠. 요렇게 하는 게 implication. 자, 그래서 유추하는 그런 로직이었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만약에 A 프라임, mu에 A 프라임이 들어왔을 때 X에, 자, 앞에 마찬가지, 이런 조건에서, 자, mu에 Q, 뭐, 만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X에 릴레이션이 있을 때, 얘를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릴 건가. 이제 요 과정을 한 거죠, 지금. 자, 요 룰은 이제 요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로직을 만들었다면 이제 입력에 비슷한 놈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얘를 출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제 요 과정이 바로 리즈닝이죠. 이게 리즈닝 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림을 쭉 요거는 이제 implication 하는 방법이었고 reasoning 한다는 이유로 이제 composition 룰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래서 T놈을 쓴다고 했죠. 자, 그래서 두 개 리즌을 하는데 X가 바뀌어질 때 최대의 값을 찾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프리멈, 그 다음에 첫 번째 입력에 들어가는 X 익스텐션, 그 다음에 릴레이션, 요거 두 개 T놈 한 다음에 수프리멈. 그래서 최종 결론은 수프리멈 숲. 자, 뭐가 바뀔 때? X가 바뀔 때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뮤 A'. 그 다음에 T놈. T놈. 그 다음에 뮤 Q 어떤 게 돼요? X, XY. 자, 이렇게 연산하는 게 최종 리즈닝 과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X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X가 바뀔 때 Y의 최대값 을 쭉 그려 찾아내는 그런 과정을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보면 결과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그래서 낮게 짜리 우리가 연산하는 거는 예제로 이제 여기 했었죠. 여기에, 자, 지난 시간에 여기에 낮게 A가 들어왔을 때 A'이 들어올 때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출력을 뽑아내는가를 이제 지난 시간 숫자로 쭉 강의 시간에 살펴봤고, 자, 숙제로 이제 이걸 연속적인 값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그게 숙제였습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조금 불 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행부터 시켜볼게요. 자, 요 놈을 실행을 딱 시키면, 자, 이 결과가 이미 나왔습니다, 지금. 자, 나왔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중간에 데이터를 얻으셨는데, 이 그래프를 못 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자, 입력입니다. 입력은 멤버십 펑션, 첫 번째 이제 0, 그 다음 미드, 올드, 세 개 이렇게 각각 나눌 수 있겠죠. 자, 요거는 멤버십 펑션. 자, 여기에, 퍼지, 트라이앵글로 멤버십 펑션이고, 에이지 나이를 5세에서 51세까지 한 개의 단위로 나눴습니다. 레인지를. 그래서 이제 각각의 범위를 세 개 꼭지점 정해줘서 0, 미드, 올드. 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림을 플롯 이용하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요거는 이해되셨죠? 자, 요거까지 그리신 분도 있더라고요. 더 나가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는 사진 찍으시고 다음 넘어갑니다. 자, 기다릴까요? 자, 요것만 일단 그림 말고 요것만 타이핑 하시죠. 됐었죠. 퍼즐을 저기에 그 패키지를 설치 안 하신 분은 이게 실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퍼지에 대한 함수를 쓰기 때문에 요거에서 실행이 안 되신 분은 그 퍼지를 깔아야 됩니다. SKT 퍼지라는 걸. 흰색 바탕이 훨씬
보기가 좋네요. 흰색 바다 어떻게 바꿨어요? 아이, 이거 저도 오래돼서 기회상 세팅해서 바꿨어요. 어, 네, 나중에 제가 찾아볼게요. 예, 예, 예. 예. 네, 네. 아, 컴퓨터 TC 천천히 하세요. 예. 자, 지금쯤은 이제 이거를 보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해서 이제 프로그램 짧은 정도 돼야 되는데 아직 연습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 되는 부분. 네, 뒤에 피겨 쪽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일단은 영 미드 올드까지는 만드셨나요? 예.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트 하는 건 나중에 하시면 되고, 그다음 머치 올드는 함수를 이제 함수는 define에서 df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치 올드라는 함수 이름을 쓰고, 자, 아규먼트는 x와 y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 결과는 0 또는 1로 이렇게 또는 중간에 사이값 해서 멤버십 함수 값으로 리턴이 되죠. 자, 그래서 리턴은 C로 리턴을 하는데, 자, 이 X와 Y 차이가 20보다 크게 되면 이제 1로,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다, 1로 되는 거죠. 그리고 0하고 20 사이에 있을 때는 20분의 1 X-Y로 서서히 이제 올라가는 이런 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X와 Y가 이렇게 있을 때 두 개의 어떤 0하고 1 사이의 어떤 매핑 값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더 작을 때는 이제 0으로 아주 심플한 거죠. 자, 그래서 XY 입력이 두 개 들어오고 하나의 어떤 값으로 디멘전 두 개짜리가 하나로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거는. 자, 머치 올드의 정의였습니다. 자, 머치 올더까지 한번 타이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f, else를 어떻게 쓰는가? 자, 그렇게. 파이썬은 여기에서 이제 문장에 있으면 탭을 통해서 이제 그 명령어가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탭을 잘 띄워야지만 if 명령어가 잘 먹히게 되겠습니다. 자, 거진 다 따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플러스를 위해서 여기에 레인지를 한 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멤버십 펑션을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X와 Y를 0하고 51 사이에 1단위의 배열을 각각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한번 실행해 보시죠. 여기까지 하고 실행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X의 값이 0하고 51이고, Y도 0하고 51 두 개죠. 두 개에서 I가, 이제 포문을 해서 1에서부터 X 값으로 쭉 바뀝니다. Y도 마찬가지 쭉 바뀝니다. 자, 거기에서 much older에 해당되는 게
이제 much older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각각 나이가 들어가죠. 자, 그러면 0인지 1인지 값이 return이 될 겁니다. 자, 그 값을 여기서 append라는 걸 해서 배열로 일일이 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much older의 x가 만약에 첫 번째 값은 만약에 이제 앞에서 0이다. 자, 0일 때 y, 그 다음에 다른 한 축의 값이 쭉 바뀌죠. 그래서 0일 때 y 값이 쭉 바뀌면서 그 값은 이제 다 채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올려가지고 또 바꾸고 쭉 해서 2차 배열을 다 채운 거죠. IJ를 하면서. 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배열을 만들면 됩니다. 그럼 much older라는 우리가 앞에 이 relation이 x, y 입력이 있고 0하고 1 사이에 값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데이터 형식이 리스트입니다. 그냥 리스트 타입이 돼서 우리가 크기가 얼마고 뭐 쉐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numpy의 array형으로 바꿔줬습니다. 지금 일단은 much older를 arr이라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피규어를 이용해서 3차원 지난 시간에 했던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 타이핑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돌려보십시오. 예. 아까 그 모양 똑같이 되나요? 예. 됐네. 네. 아, appearance.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저게 더 낫네요. 예. 네, 이제 천천히 하십시오. 사진만 찍어 놓고 있다고. 예. 예. 아, 예. 천천히 하십시오. 예. 아. 오류 뜨나요? 한번 실행해 보시죠. 지금 이거 깔린 거 맞네. 실행하면 어떻게 되죠? 그림이 안 뜨네. 잠깐만요. 오른쪽에서 콘솔 한번 실행해 보시죠. 뜨네요. 자,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이게 원래 룰이고 맞죠? X, Y의 값에 대해서. 안 되시면 옆에 사람 좀 도와주시고. 나왔나요? 오류 떠요? 잠깐만. set, 이게 numpy 이랬는데. numpy 플러스 하는 쪽이. 아니, 아니, 이거는 괜찮은데. mp를 안 썼네. mp점 해가지고 썼는데. 플랫 하면 되는데 플랫이 안 먹히나? 아, 셋 쪽에 뭔가 문제 있네. 잠깐만, 저기 보자. 셋에 0,51 0,51 됐어요? 네. 그림 어디 있어요? 잠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네. 해서 이제 콘솔로 해야지 디버깅이 하기 쉬워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 명령어를 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 watch old. 됐죠? 아직 안 되셨나요? 아니, 아니요. 콘솔로. 자, 이렇게 해서 이거 그냥 실행하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콘솔로.
execute by console 아,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그림이 어, 그림이 안 뜨지? 아 이거 뭐 업데이트 하고 있네.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다시 아, 런 컨솔. 자, 됐죠. 아, 네. 자, 워치홀드. 됐죠? 네. 자, 여기는 무슨 문제입니까? 1, 그 다음에 20. 여기 오류 뜨는 거예요, 지금? 네. return C. 여기 X로. 예. 네. 다시. 예. 피겨. 피겨가 not defined 됐다. 피겨가, figure 했는데, 잠깐만요. input 플러스 하지 말고, 저 위에 걸. 위에 맨 위에 달리 잘못됐어. 스탑 표시로 이렇게 from import 스탑 표시해야지 이 플러시 됩니다. 자 그렇게 되신 분은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 클릭하면 3차원에 이제 버치홀더가 맞죠? X축에 0에서 51세, 0에서 50까지 나이가 있고, 그 차이면, 앞에서 숙제된 것처럼 그림을 확인할 수 있죠. 이제 3차원으로 여러분들, 이 데이터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뭔 놈인가 알고 싶을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전부다 차원 넘어지는 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개 들어와서 차원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충분히 알 수. 그래서 결국은 얘가 릴레이션을 나타내는 거죠. 됐나요? 릴레이션은 여기 중간에 있는 거, mu, qd 해서 지난 시간에 다양한 거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한 개를 해서 릴레이션을 나타낸 겁니다.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두 개를 해서 뭘 해야 됩니까? if 해서 리즈닝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리즈닝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리즈닝 결과를 A에 저장을 할 겁니다. A 배열에. 그래서 A를 빈 배열을 먼저 만든 다음에 첫 번째 열은 어쨌든 빈 공백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자 value 0에 대한 것 그 다음에 older라는 값을 받아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멤버십 펑션이 뭐냐면 if 0이죠. 0을 넣었을 때 얘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게 퍼지 인터프리테이션 멤버십에서 age가 나이 x축 앞에서 정의한 거고 그 중에 0은 앞에서 정의를 했죠. triangular membership function.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0은 어디서 정의를 했냐면 처음에 할 때 0, 요 파란색입니다. 요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0이 됐을 때 자 나이를 그 다음에 j 값이 바뀝니다. j는 뭐냐면 우리가 y 값이죠. j, ij 인덱스입니다. 자, i가 있고 j가 있고 그래서 j 값이 쭉 바뀌면서 0에 대한 각각 멤버십 펑션의 값을 0에 대한 밸류를 쭉 값을 찍은 겁니다. 별 거 아니에요. 멤버십 펑션이 있을 때 각각 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찍은 거예요. 나이 할 때. 자, 그 다음에 much older ij, 여기는 릴레이션이죠. 두 개. 앞에서 했던 그 요 모양 이 모양 여기 much older ij죠. 요 값이 i가 얼마 값이고 j가 얼마 값이면 얼마 0하고 1 사이였던 값으로 매핑이 되겠죠. 맞나요? 예. 그 다음에 0도 마찬가지였던 값으로 매핑이 되죠. 나이가 입력이 되면 자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하느냐 자 미니멈을 해야죠. 만단이 미니멈. 그래서 두 개 값을 미니멈. 프로덕트 엔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개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미니멈을 해서 A 값에 저장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양이. 얘가 곱해진 형태가 됐죠, 지금. 미니멈. 자, 그래서 한번 그림을 한번 봅니다. 얘 그림을 그리면, 자, 얘를 그림을 그리고 나면 이 모양이 되어버립니다. 자, X 값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원래 모양이 뭐였냐면, 자, 요 모양입니다. 자, 요 모양에서 있다가, X 값이 어딥니까, 지금? X가, 여기가 X인가? 어디가 X지? 방향이 모르겠다. 아, 예. 여기가 X 값이죠? X 값이, 요게 X 값이죠, 지금. X 값을 이렇게 프로젝션 시킨 거죠, 지금. 그리고 원래 이 모양에 X가 이렇게 잘려 나간 겁니다. 52, 모양이 반대다. 자, 이렇게 됐네, 여기. 자, 요래 모양에서 요 삼각형 0이 있었죠, 0. 입력 0. 얘를 이렇게 잘라낸 거예요. 그러면 요 나머지 떨어져 나고 이렇게 남은 거예요. 맞죠? 입력에 0을 만든 겁니다. 이해 안 되시나요? 자, 요 모양은 알죠? 이거 이해되나요? 여기에서 X가 0은 트라이앵글 멤버십 펑션 이렇게 생겼죠? 그걸 또 모르시네. 몇 번. 자, 0은 요겁니다. 파란색. 이해됐나요? 자, 파란색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X, 여기 X죠, 지금. 요렇게 파란색이 요렇게 해서 어떻게 계산하나요? 요 모양에서. 그렇죠. 프로젝션 시킨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떨어져 나고 요거 값만 남는다는 거죠. 요, 보면 요 모양하고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맞나요? 0. 예. 요게 3차원으로 이렇게 모양이 요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여기. 됐죠? 예. 그 계산하는 게 요겁니다. 지금 두 개, 미니멈. 해서 두 개 값을 해서 미니멈. 로직대로 그냥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A에 저장한 다음에 얘를 XY에 플러스를 해본 겁니다. 자, 우리가 저 지난 시간에 했던 뭐 특별한 프로그램 뭐 쓴 거 아닙니다. 지금 array만 해서, 플랫만 해서 지금 사용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를 한 거죠. 리즈닝 과정에서 A'이 됐을 때, 이게 0이죠, 0. 0의 멤버십 펑션이 됐을 때이면 얘를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익스텐션 시킨 다음에 미니멈을 한 거죠. 자, 미니멈을 했기 때문에 이 중에 우리가 사용한 거는 만다니 타입 한 겁니다. 만다니 타입의 미니멈을 한 거예요. 만약에 프로덕을 한다 그러면 만다니 타입의 프로덕을 해서 민이 아니라 두 개의 값을 곱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배열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i가 바뀌고 j가 바뀌는 이유가 있겠죠. ij가 됐을 때 각각의 값을 갖고 얘를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지 로직대로 연산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a를 한번 그려봅니다. 이렇게 탁 잘려가 나오는지. 벌써 하셨네. 이해되시나요? 네. 지난 시간에 한 수업 내용입니다. 자, 뒤에 타이틀하고 레이아웃 저거는 뭐 굳이 안 해도 되니까 일단 뭐 그림이 잘 이제 잘린 게 나오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플랫 서피스까지만 하면 뒤에는 안 해도 나옵니다. 맞습니까? 저 수업 때 함수 상관관계를 이렇게 프로젝션을 시키, 익스텐션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멤버십 펑션을 맞습니다. 익스텐션. 예예. 아, 이제 배열이 2차분 배열이 어떻게 익스텐션을 시키는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네. 예. 예를 보니까 막 이해되죠. 그림을 봐야지 이해가 됩니다. 네, 잘 나왔네요. 나중에 코드 전체적으로 한번 할 때 따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부분이. 나왔나요? 나중에 저기 어디고 거기 올리시면 되겠네. 다 한 다음에 거기에 뭐 사이트에 뭐 깃허브나 이런 데 올려놓으면 되겠네. 그런 거 하시려고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죠. 자, 아 예.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두 번째 한 겁니다. 릴레이션하고 지금 임플리케이션 끝났고 리즈닝까지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Y축의 매핑을 해야 되죠. 자, 출력을 뽑아내야 됩니다. 이제 D9 나이를 찾는 순서입니다. 자, 여기는 D9를 어떻게 나이를 찾느냐. 자, 맨 마지막에 수프리멈이죠. 수프리멈 대신에 맥시멈을 찾습니다. A. A가 몇 개냐면 51/51이에요. 자, 51/51에서 X가 바뀌면서 쭉 하면서 이 중에 최대 값을 하나씩 매핑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I가 바뀔 때 맥스를 배열로 저장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D9의 나이를 쭉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최종 그림,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이 나올 겁니다. 자, 앞에 안 그렸던 분은 이 마지막에 이것만 그리면 되겠습니다. 영, 미드, 올드 필요 없이 세 번째 에이즈 D나 이것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요 그 네, 저 앞에 와서 예. 그 앞부분 사진 찍으러 갔어요. 그래서 예. 한 세 장 찍으면 될 겁니다. 자, 맨 위에부터 자 똑바로 똑바로 찍으시지. 자,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요즘 여러분 이제 파이썬은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겠죠. 데이터 한번 조작하는 거 이제 다 할 수 있으니까 배열만 잘 하면 그다음 필요한 거는 패키지 써서 이제 또 활용하면 되니까 자, 어렵지 않죠. 배열만 잘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이 나오신 분은 분명히 제가 이제 세 살 많다 했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저 알리의 나이가 입력이 어떻게 들어왔을 때 컷오프에서 이제 계산 나오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게 나오겠죠. 머치 올더라 했기 때문에. 자, 그럼 머치 올더란 걸 룰이 뭔가 잘못됐죠. 세 살 많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차이가 몇 살 차이 나야지 룰이 나오겠어요. 자, 릴레이션을 봐야 됩니다. 릴레이션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살 차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룰은 몇 살 차이 나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면은 그래프가 달라지겠죠. 네, 확실히 좀 차이 나죠. 네. 20살을 3살 차이 나게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Much older라는 게 relation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함수 안에 한번 보시죠. Much older. 20살 차이 나죠? 그러면 전부 다 20, 2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몇 살로? 네, 3살로 바꾸면 그림이 달라지겠죠. 뭘 하긴. 아, 어렵듯이네. 뭐 어렵드나요? 아. 마지막 그림이 안 보이네. 자, 우리가 아, 잘 나오네. 잘 나옵니까? 아, 예, 잘 된. 결과 나왔나요? 아, 그래요? 예. 어, AG하고, 이게. 이건 제가 Y로 했어요. 예. 아, Y이고. 예. 괜찮은데. 두 개, 멤버십 펑션하고 AG, 세 개 들어가야 되는데. 인터프리테이션 할 때. 예, J까지. 아, J. 아, 아, 맞는데. 어, 왜 문제가 생기지? 아, Y의 데이터 개수가 차이 나네. 디파인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Y의 개수가, length가 다르잖아요. 이거는 y의 0에 대한 데이터 개수고, 예. 밑에 누르면 여기에서 어, 이게 length x y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이즈가 안 맞는 것 같은데. 50까지요. 51 하면 50개. 이거는 5에서 50까지네요. 그러니까 그게 다르죠. 그거 개수만 맞춰주면 돼, 밑에. 레인지 밑에 개수만 맞춰주면 돼. 아이고, 잘 나왔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얻어지는 걸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퍼지 함수를 만들고 싶죠. 그러면, 자, 내가 하고 싶은 게, D9i는 이제 AG, D9 해서, 자, 내가 알리의 나이를 예를 들면 뭐 13살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퍼지 룰을 돌려서 얘가 리턴해서 3살 많은 게 16살 이렇게 답을 얻어야 되죠. 이거 어떻게 만들까요? 이래야 써먹을 거 아니에요. 이 그림만 나는 이해하기 쉽게 해서 여러분 그림으로 다 한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펑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맞죠? 퍼지 엔진을 돌려서. 이거 어떻게 한번 만들면 될까요? 이게 원래 더 쉽습니다. 이게 제일 어렵고. 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반에 그동안 쉬는 동안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요 로직을 잘 생각하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